BBS 못 지나가요. MOV 봐요. 우리가 싸우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간 렌즈를 꼈습니다. 애기들 볼 때 내가 눈이 하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도 빨개진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 만나 잘 자고. 이런 식으로 멘트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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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소개 같이 해주시면서 비말러 좀 먼저 한다는 부분들 하나씩 고르고 두 개 번호 더 골라주시면 돼요. 네. 다섯 주도 오는 해서.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을 미안했어, baby. 자, 바로 나오자. 네. 자, 합시다. 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블랙, 블랙.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금 원고가 밀려가지고 오늘 허니로그 쓰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썼어야 됐는데 어제 자버렸어요. 아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국입니다. 오늘 이제 엠카 책방에 산옥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산옥까지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일찍에 이렇게 삐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하필 오늘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저도 약간 좀 춥게 입었는데 오늘 좀 의상을 좀 설명드리면 허벅지 이렇게 바지 하의가 약간 노출이 있는 바지예요, 의상이에요. 그 위에는 자켓이 있는데 깃털이 이렇게 막 달려있는 자켓이어서 그러니까 막 엄청 막 팔팔팔팔 막 휘황찬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입니다. 첫 음방인데 긴장하지 않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엠카 첫방인데요. 새벽부터 되게 산호 같이 하느라고 너무 고생할 텐데 이렇게 같이 함께 방송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방청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오늘도 멋진 무대 해서 엠카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사. 친구를 소개해드리자면 보이스 미스트 네뷸라이저 이거를 하면은 심신의 안정과 약간 코가 건조할 때 뭔가 건조하다 싶을 때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는 습도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요. 이렇게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전 녹화를 가야 돼서 실컷 양껏 식염수를 흡수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장하시는 고양이. 마아오. 히히. 오늘 산옥이라 팬분들 많이 오시는 걸 왔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우리 BBS 분들과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BS 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초콜릿. 파이팅! 이번 홀리로그에는 내용이 기대가 뭔가요? 엄청 많아요. 이번에 저희 그 뭐라고 하나요? 업체 컨텐츠 CM과 BM 것들이랑 팝업스토어 현장까지 최신이네 최신 팝업스토어 현장을 바로 업데이트했어요. 뭐야 바로 넣었어 이거를? 네 바로 넣었어요 지금. 제가 또 최근에 조명을 샀거든요. 샀어? 네. 제가 최근에 이거 봐요. 엄청 큰 조명을 샀거든요. 세상이 방에 조명이 너무 많아요. 조명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불나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사실 마지막에 포스팅 하면서 들은 음악을 접어야 되는데 엠믹스님들의 대시님들의 아, 포스팅 하면서 계속 들은 네,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엠믹스님들의 대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허니로그 강화보였어. 이제 본방송 한옥은 아까 피피디랑 재밌게 했고요. 이제 올라가는데 멤버들이 제가 옷을 좀 뜰 게 있어가지고 뜨는 동안 멤버들이 먼저 도망갔어요. 그래서 혼자 캠을 독차지하게 됐네요. 어때 멤버들아 부럽지? 가볼게요. Let's go. 출근길 때는 조금 내추럴하게 이렇게 내리고 왔는데 이제 제팝 무대니까 조금 더 지저분한 느낌으로 앞머리를 조금 더 걷어내고 약간 조금 삐준 머리를 더 살리고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조금 약간 아리송하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네, 잘 해주신다는 지금 모니터 할 때 목소리 잘 되겠어. 근데 아까야 모니터 하려고 모니터 하는데 스프레이가 계속 제 그 화면에다가 분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거 네, 핸드폰 화면에 스프레이가 묻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머리는 좀 많이 힘 좀 줬어요. 이게 아무래도 옷이 좀 이렇게 슬런하다 보니까 제가 또 남성적인 머리로 좀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빡빡한 머리가 됐네요. 네. 우리 BBS 분들 이런 스타일 거의 처음 봤을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잭팟을 터뜨리러 뭐 나요? 잭팟을 터뜨리러가 낫겠지? 잭팟을 터뜨리러 배너가 뮤직뱅크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네 이행시예요. 이행시. 잭팟 이행시인데 제가 잭을 맡기로 했고 혜생이가 팟을 맡기로 했습니다. 팟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잭! 잭과 콩나물 팟! 팟지와 콩지 나이스. 약간 너 느낌으로 왔어. 나이스. 너 맞춤형으로 좋았어요. 나 만족 100점. 잭! 잭 스페로 오! 팟! 팟지와 콩지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네. 짠! 머리 변경했습니다. 여기 삐친머리랑 그리고 앞머리 조금 아까보다 좀 깠어요. 삐죽머리를 요즘에 제가 좀 자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요즘에 삐죽머리에 꽂혀가지고 자주 쌤한테 부탁드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쌤이. 감사드립니다. 자, 향수를 가방에 평소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친구는 약간 굉장히 쿨한 향이에요. 굉장히 남성적인 향이고요. 이거는 플로로마라는 향인데 산달우드예요. 네, 산달우드 냄새고 이거는 제 컨셉과 걸맞는 베리 섹시. 네, 진짜로 향수 여기 향 이름이 베리 섹시예요. 베리 섹시. 이거는 굉장히 달달한 향이에요. 베리 냄새가 나는 말 그대로.
귀여워 보이고 싶을 때,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을 때,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 이거는 둘 다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착장은 약간 블루드 샤넬 같은 향이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블루드 샤넬을 좀 뿌려봤고요. 이렇게요? 짜잔, 이게 또 제 칫솔 살균기인데요. 이게 이렇게 했다가 뚜껑을 닫으면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팬이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한 What's in my bag 코너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너무 창피해. 야, 그럴 수 있지. 박재성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해명하세요 빨리. 아,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목이 약간 네. 잠들 바로 간 바람에 잠겼었나 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 잭!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뮤직뱅크의 변화가 돌아왔습니다. 팟! 패너! 가자! 제이스 팀! 아니 나오는데 그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다 그 눈빛들이 너무 놀리는 눈빛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어떡해! 어떡해! 여기는 MBC 음악 중심 쇼쇼쇼에 왔습니다. 오늘의 착장은 이렇게 셋업 또 고급지게 위아래로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어제 뮤직뱅크에서는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찍었던 의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새핑 네,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팬분들은 본 적이 없는 의상인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산옥을 곧 갈 것 같고요. 산옥 끝나고 우리 삐삐들 만나러 미니 팬미팅 하러 갑니다. 미니 팬미팅이 너무 재밌어요. 작년에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이따 봐요. 네, 여기까지 와도 되나? 지금 엔하이픈님들의 스윗 베놈을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 뭐 미니 팬미팅 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저희 이제 미팬하러 갑니다. 바로 가기 직전인데 너무 떨리고 삐삐들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삐삐들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이따 봐요. 봐요. 안녕하세요. 변해입니다. 자, 우리 캔디즈! 와, 붕어 두더빵, 붕어 두더빵 이렇게 저희 커피차 있었던 건데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가져왔습니다. 맛있다!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울고 그래요, 삐삐들.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건가? 퍼퍼! 아니, 찹쌀 안에 약간 떡이 있어요. 아니, 찹쌀이죠? 찹쌀. 어. 찹쌀 붕어빵이네요. 맛있다. 붕어빵 생각할까? 응? 어? 붕어빵 이름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니 팬미팅 너무 재밌었어요. 추웠는데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이거 뭐죠? 찍고 있어? 어. 짜잔. 이건 뭐냐면
멤버들이랑 같이 먹어요. 아, 모르죠. 안 먹는데. 이거 자꾸 뭘 닭강정을 사봤어요.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죠? 아, 멘트를 차네. 제가 오늘 어제 모니터링 하고 부족했던 거를 보완하면서 오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라면만큼 맛있으세요? 네, 라면만큼 맛있었어요. 무대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대가. 미트볼도 하나 먹어주세요. 닭강정이요. 닭강정 하나. 어? 닭 모양이야. 닭다리 모양이야. 님이 스팸과 맛만 보려고 샀고요. 그 닭다리 모양 가져갔다. 뭔지 알죠?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인기가요 재밌게 잘 갖고 왔는데요. 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삐삐들도 밥 얼른 드세요. 안녕. 이것 봐 여러분, 이게 중청매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하트펌픽이에요. 핫한 간식입니다. 이거 진짜 다 품절인데 레이즈님이 구해다 주셨어. 나이사 그리고 너무 스마일이야. 너무 롤링이야. 못 만져야지. 대기실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개 몇 그램이 좋다. 대기실에서 다 먹고 뭐 하시는 거냐? 네?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BGM 깔아주세요. 아니, 약간 그 긴장감 넘치는 BGM으로. 제 마음을 변해주세요. 과연 하! 기가 막히게 나왔다. 배경이 별로다. 배경이 별로라고요? 어. 1층 느낌이 나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준 씨. 네. 박성국 씨. 네. 머리색이 더 빠졌나 너? 맞아요. 색깔 더 빠졌어요. 오,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영준이가 네. 성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좀 많이 커졌어요. 목소리가 정말 많이 커졌어요. 저희 네. 팬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영광이가 지금 성량이 많이 좋아졌다고. 네. 성량은 사실 그 매니저님 있잖아요. 그쵸. 그 리본 매니저님이라고. 네, 리본 매니저님이. 리본 매니저님이 사실 성량하면 리본 매니저님인데. 네. 어, 팬 서비스까지. 아. 팬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1주차가 끝났는데. 어, 여보야. 여보. 날씨 너무 추운데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또 우리가 사전 녹화한다고 일찍 나와주고 또 이렇게 응원 목 터져라 목 쉴 정도로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항상 우리가 옆에서 우리 여보들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화보를 찍고 있었네? 역할 텐데. 혜연이 형. 어, 이뻐, 예뻐. 화보다, 화보. 오. 나도 저기 내려가야겠다. 이태환 씨,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팬분들